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랜저 시승을 해볼 텐데요. 현대자동차가 6세대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새로 출시를 했죠. 페이스리프트지만 거의 풀체인지급 변화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안팎의 변화의 폭이 큽니다.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인테리어까지 큰 폭으로 변화를 시켜놔서 이전 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거의 신차급 변화를 거친 신형 그랜저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아주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무릎 앞 공간 따로 재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지금 조수석에 동료 기자가 앉아있고요. 앉아있는 대로 뒤에 앉아있는데요. 주먹 두 개, 뭐 그만큼 더 남은 공간. 아주 무릎 앞 공간은 따로 체크해볼 필요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넓고요. 머리 위 헤드 클리어런스도 주먹 세우고 손바닥까지, 주먹과 손바닥 이 정도 공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관해서는 따로 코멘트 할 필요가 없겠네요. 도어 트림 보시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도어 손잡이는 크롬으로 이제 마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가죽과 금속 재질, 나무만 빠졌군요. 이런 그 나름 준대형급에 걸맞는 인테리어 확보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선바이저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차창은 거의 뭐 다 내려가는데 끝에 약간 남겨놓고 이제 수납이 됩니다. 원 버튼으로 되고 뭔가 걸리면 다시 내려가고요. 자, B필러에는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 장착하고 있고요. 루프에는 아주 대형 파노라믹 선루프를 적용을 해서 차창 밖 풍경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 스웨이드 가죽을 적용한 벽에죠. 헤드레스트라기보다는 베개에 가까운 이런 푹신한 쿠션을 가진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어서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선 시트는 두 단계로 적용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약간 쌀쌀한 날 따뜻한 시트를 누릴 수도 있겠고요. 자, 암레스트 내리면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V와 USB 포트 이 뒤쪽 수납함 안에 준비되어 있군요. 그리고 앞에 하면 두 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열면 이제 트렁크 공간과 연결이 되는 스키스루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겨울철 스키장 갈 때 아주 쓸모가 있겠습니다. 자, 센터 터널 봐야죠. 센터 터널은 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높이로 살짝 솟아 있는데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실내 공간의 편의성을 크게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짝 솟아 있는 센터 터널입니다. 제가 잠깐 달리는 중이지만 가운데 자리로 좌석을 잠깐 옮겨 앉아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자세를 취하게 되죠. 뭐 센터 터널 위로 발을 올려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머리 위로도 손바닥 하나 꽉 끼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요. 물론 키 큰 사람이 앉으면 많이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뒷좌석 가운데 자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시 후에 제가 운전석으로 옮겨가서 직접 그 시승의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페라메트릭 듀얼 패턴이라고 하죠. 라디에이터 그릴을 아주 입체적인 마름모꼴로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전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릴의 어떤 그 마름모 패턴, 페라메트릭 듀얼 패턴을 적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막아놓았고요. 또 부분적으로 열어놓아서 어떤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더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멋을 낸 그런 모습입니다. 시승 모델은 3.3 캘리그래피 트림이고요. 자, 시동을 걸면 이렇게 계기판이 활성화되고요. 실내의 모든 전기장치들이 활성화되죠. 시동이 걸렸지만 실내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도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스테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자, 하나, 둘, 2.5회전 하고 있죠. 상당히 차의 크기에 비해서 타이트한 조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테어링 휠도 아주 가볍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그 아래 들어와 있는데 손에 딱 잡기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테리어 컬러가 상당히 밝죠. 준대형 세단이지만 상당히 밝고 경쾌한 인테리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정보 표시창을, 계기판과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계기판을 보시면, 자, 주행거리 59.2, 연비 9.9를 기록을 했네요. 2차 연비는 9.6입니다. 리터당 9.6인데, 공인복합 연비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의 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트림미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명령. 네, 말씀하세요. 서초구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자, 이렇게 카카오 아이와 연동하는 음성명령 시스템은 대화하듯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센터페이샤 보시면 홈화는 돌리면 지도 검색 경험을 블루링크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대응을 하고 자연의 소리 K7, K9에 적용되었던 부분들이죠. 잔잔한 파도, 비오는 하루, 노천 카페, 벽난로, 눈 덮인 길가 뭐 이런 부분들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투홈 기능이 되어 있네요. 차에서 사물 인터넷과 연동을 해서 집에 있는 전기 장치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런 그 그래픽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표시 정보, 주행 경로, 도로교통 표지판, 주행 보조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라디오 미디어 정보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고속도로 곡선 구간 자동 감속, 이런 그 주행 보조 시스템,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약 전국적으로 약 6,000km 넘는 거리의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를 커버하게 됩니다. 경고 시점, 경고 음량, 뭐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핸들 진동 경고도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도 하네요.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링크 센터에서 안전 확인 전화를 걸어준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3인치 모니터 아래로 몇 개의 버튼들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디오 버튼이 있고요. 튠 버튼, 셋업, 그리고 내비게이션, 맵, 라디오, 미디어 뭐 이런 그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공조장치 조절 버튼들을 그 아래 다시 배치를 해 놨습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역시 3단계고요. 자, 공기청정 모드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하면 실내 대기질이 안 좋을 때 실내 바깥의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깥의 미세먼지 이런 오염물질들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기청정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들을 잘 걸러줘서 실내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기질은 좋다, 굿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는 버튼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래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자, 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내리고 자동차만을 움직이게 하는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키를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 키도 제공이 되나 봅니다.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죠. 야, 소리 진짜 볼륨을 좀 올렸더니요 아주 그
울림이 대단합니다. 어떤 소리의 자체가 소리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도 느낌이지만 이 스피커의 울림이 몸으로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JBL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를 통해서 이 정도의 소리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를 운행하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자,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가볍고요. 자, 방향지시 등을 켜면 왼쪽에는 왼쪽 후측방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후측방이 이렇게 계기판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주죠. 사각지대 없이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의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쇼크를 잘 걸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과속방지 툭툭 넘는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잔진동도 없고요. 그리고 이 차는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미쉐린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3.3리터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해서 290마력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 1600kg 정도를 감안하면 마력당 무게비 약 5.7kg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힘의 효율, 힘의 배분이 효율적이다 싶죠. 자, 앞에 차가 없으니까 좀 힘 좀 써볼까요? 오, 킥다운 버튼은 없는데요. 가속 페달이 힘 저항 없이 끝까지 밟힙니다. 아, 힘쓰는 느낌이 제법 좋습니다. 상당히 가볍게 차체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침이 없네요. 주행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계기판 그래픽이 상당히 화려하게 변화하네요. 일단 스포츠로 달려봅니다. 자,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이 아니네요. 흔들림이 좀 생기는데 하체가 제법 그래도 잘 차체를 제어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주 의욕적으로 이 차를 만들었다 싶은 게 변화의 폭이 아주 크죠. 디자인이 아주 화려하게 변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보면 아주 디자이너의 욕심을 한껏 부린 화려한 그런 그 디자인이 눈길을 끌죠.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화려한 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자, 8단 자동 변속기가 엔진을 조율하고 있죠. 일단 시속 100에서 1500 정확하게 마크를 하네요. 7, 6, 5, 4, 3. 3단까지 떨어집니다. 3단 4800. 3단에서도 상당히 차분하게 시속 100을 유지를 하는데요. 자, 달려봅니다, 이제. 아, 엔진 소리가 좀 굵게 드러나죠? 그랜저에서 이 정도의 엔진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조향은 약간 낭창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부드러운 그 조향의 느낌까지는 좋은데 고속에서는 약간 생각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터널에 들어오니까 이 소리가 많이 들어오죠. 시끄럽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정확하게 조절을 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터널 나가서 바로 오른쪽 조향이어서 그 밝기의 변화가 큰데 도로를 놓치지 않고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차가 알아서 조향을 하고 있고요. 앞차의 차간거리도 잘 조절을 하고 있죠. 다시 어둠 속으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데 놓치지 않고 차선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요. 다른 그 수입차 메이커들에 견줘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브랜드보다는 심지어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조향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의 시스템을 탑재한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이런 IT 기술, 전자장비 기술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도 이제 탑클래스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그 주행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보면 12.3인치 시원한 화면을 통해서 후방 시야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계방송 해주는 거죠. 뒤쪽에 카메라를 통해서 차의 뒤편의 상황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룸미러를 통해서 볼 때는 상당히 시야가 좁고 사각도 생기고 화면에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 거침없이 사각지대 없이 시원한 시야를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속 90km 전후의 속도로 교통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도로여서 상당히, 그러니까 아스팔트 도로와는 다르게 시멘트 도로에서 들어오는 이런 그 타이어 공진음이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 수준이 그렇게 낮습니다. 조용하게 들어오는 정도여서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아스팔트 도로에서 정숙함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도로 자체의 문제입니다. 자, 이 가속 페달을 꾹 밟을 때 터져나오는 이 엔진 사운드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 이런 전방 충돌 경고가 이렇게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안해요. 주행보조 시스템이 있어서 운전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차가 대부분 조향과 제동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또한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까지 있어서요, 운전자는 가볍게 핸들에 손을 올려놓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도 주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주 운전 잘하는 조수를 태우고 운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놓고 핸들만 쥐고 달려도 된다, 그럴 정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온 정보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현재 속도, 제한 속도,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 여부, 그리고 진행 방향까지 다양한 정보를 올려주고 있어서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전방에 올라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을 보면서도 주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은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고급 트림 캘리그래프이 모델인데요, 판매 가격이 4,108만원서부터입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옵션 붙으면 약 4,000만원대 중후반 정도가 될 텐데요, 뭐 준대형 세단 그랜저의 가격으로서는, 최고 트림 가격으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제일 아래 트림이 2.5 스마트 스트림이 3,200만원대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2차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가격 구간을 예고 구간을 뒀는데요, 가장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대로 결정을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고요. 실제로 한 3만 명이 넘게 주문을 했다지요. 풀체인지 모델도 아닌데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 만에 3만 명 넘는 소비자들이 이 차를 계약을 했다라는데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겠다 싶은 거죠. 동급의 경쟁 모델들, 국산 차들은 물론이고 수입차들까지 이 차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경쟁자들 좀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2.5, 3.3 그리고 LPI의 하이브리드까지 적용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놓아서 판매가 제법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주행모드 경험이나 좀 해보죠. 주행모드를 스포츠 컴포트로 갑니다. 2, 2, 2, 2. 사실 가속 반응은 조금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한 템포 늦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스포츠 다시 2, 2. 스포츠에서도 아주 예민한 그런 가속 반응은 아니네요. 느슨하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쭉 가속을 이어가는데요, 고속 구간에서도 그렇게 팡팡 터지는 힘은 아니네요. 빠르게 가속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힘을 모아서 고속 주행에 진입하는 그런 느낌의 주행 반응입니다. 주행의 질감, 주행의 느낌은 이전 그랜저와 견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력당 무게를 5.7kg이라고 한다면 제로백타임 약 6초 전후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전륜구동이죠. 아무래도 앞바퀴 굴림이어서 고속주행에서의 차체 흔들림, 거동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불안감 느껴지고요. 그리고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큰 차이 없다 싶습니다. 이렇다 할 잡소리는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타이어 공진음 소리가 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음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휠에 공명음을 잡아주는 그런 휠을 적용을 하고 있다죠. 제네시스에 처음에 적용됐던 그런 휠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아래급으로 확대 보급되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 그렇게 하드하지도 또 그렇게 말라가지도 않습니다. 딱 그 평균점, 중간점을 딱 잘 잡았다 싶을 정도로 서스펜션의 느낌,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타격감 이런 부분들이 딱 좋을 정도로 잘 맞췄다 싶네요. 고속주행에서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립니다. 아주 빠른 고속 구간에 접어들어서는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덮어버려서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같이 섞여 들린다, 바람 소리 속에서도 엔진 소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그만큼 바람 소리가 작아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엔진 소리가 그렇게 거칠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크게 들리는 엔진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속에서도 엔진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그만큼 바람 소리가 적게 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기자단 단체 시승인 관계로 별도의 제로백 테스트나 연비 테스트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구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시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어떤 그 디자이너의 의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라는 어떤 그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도 엿보이고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차를 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간의 괴리감도 함께 느껴지는 그런 차입니다. 결국 뭐냐, 저는 B급 럭셔리 정도로 이 차를 정의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어떤 그 궁극적인 최고 수준의 럭셔리, 최고 수준의 어떤 그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있지만 역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화려함, 그 과시하듯이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먼저 눈에 띈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럭셔리, 아주 하이엔드급 럭셔리, 고급스러운 디자인에서는 오히려 좀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죠. 뭔가 드러날 듯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절제된 느낌이 있는데 이 차에서는 그런 절제된 느낌보다는 나를 과시하려는, 드러내려는 그런 의욕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최고 수준의 어떤 그 럭셔리함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이 차의 어떤 그 궁극적인 포지션일 수도 있죠. 현대차 위에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가 있는 만큼 대중 브랜드에서의 하이엔드가 바로 그랜저다라는 얘기죠. B급 문화, B급 정서 이런 부분들이 결코 흠잡아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죠. 요즘 B급 문화의 전성시대 아닌가 싶은데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여러가지 컨텐츠들 결코 완성도 높은 컨텐츠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과도 걸맞는 정도의 차가 바로 그랜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를 과시하는 디자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알찬 컨텐츠들, 안전 및 편의 장비들, 그리고 어떤 그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기술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B급 럭셔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B급 럭셔리 그랜저, 저는 상당히 괜찮은 포지셔닝이다 싶은 거죠. C급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구간인데요. 휘날레 좀 달린 뒤에 끝내보도록 하죠. 앞에 가는 그랜저 보면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뒷라인이 상당히 순하게 라인을 그어놨어요. 직선인 듯 직선 아닌 그런 라인, 그리고 범퍼 라인, 범퍼 하단부에 좌우로 두 개씩의 배기 머플러를 만들어 놓았죠. 준대형 세단으로서의 어떤 그 순한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랜저는 과거의 소나타 같은 정도의 차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옛날에 중형 세단 정도의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랜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정도의 상품성, 오버스펙이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알차게 짜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시승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방향 지시 등입니다. 페라메트릭 주얼 패턴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헤드램프 옆에 자리한 방향 지시 등도 독특한 패턴을 적용하게 됐는데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방향 지시 등이라고 한다면 가는 쪽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돼야죠.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왼쪽에서 점멸이 되니까 왼쪽으로 가는 방향 지시 등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방향지시등의 패턴이 모양이 진행방향과는 역방향으로 표시된다라는 얘기죠. 디자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런 효과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어램프의 문제인데요. 트렁크를 열고 보면 리어램프의 어떤 각이 상당히 예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소나타도 비슷한데요. 소나타는 더 심했죠. 소나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랜저의 리어램프도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램프의 단면이 뾰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안전을 위한 디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계기판과 대시보드 상단에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음새가 좀 거칩니다. 베젤도 상당히 두껍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음새도 거칠게 표시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니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게 이 차의 고급감을 드러내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 차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컨셉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것일 텐데요.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라고 한다면 어떤 그 궁극의 하이엔드 세그먼트 정도를 생각을 할 텐데 솔직히 그랜저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 국산차 최고 세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라는 수식어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소나타 정도가 차지했던 포지셔닝을 이제 그랜저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포지션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도 제네시스 라이너, 제네시스 브랜드를 별도로 떼어내면서 현대차보다 좀 더 윗그레이드의 브랜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랜저가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라고 하는 것은 좀 의욕과잉으로 느껴지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 정도로 포지셔닝을 조금 낮추는 게 이 차에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랜저에게 성공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죠. 아,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그래도 주행 중에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요. 다른 많은 버튼들에 같이 섞여 있어서 좀 아쉽네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좀 따로 떼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더 뉴 그랜저 시승을 했습니다. 어떤 그 형식의 변화가 많이 눈에 띄죠. 디자인의 변화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아주 큰 변화를 겪었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준대형 세단으로서 그랜저의 위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그 상당히 상징성이 큰 그런 존재감이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B급 럭셔리로 이 차를 정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탔던 그랜저에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차로 자리매김을 다시 한 거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낮게 포지셔닝한 그랜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욕적으로 변한 디자인의 변화에 비해서는 실속, 알맹이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 편안한 주행감, 여유 있는 공간감 이런 부분들은 이전 그랜저 대비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어떤 중대형 세단의 왕좌의 자리를 지켜갈 그랜저일 텐데요.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승부가 날 텐데요.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